진승현 강영식 코치와 5만원 빵 내기 썰. 근데 이인복 선수가 또 등판한 줄 알았어요. 준이야 나이스 볼. 감사합니다. 마운드에 이제 진승현 선수 올라와 있고요. 지금 이인복 선수가 다시 올라와 있는 건가요? 아니 진승현 선수가 원정 진입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공격으로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네. 타석에 김지현 선수고요.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노벌트 스트라이크 3구 스윙 제 2구 맞습니다. 풀카운트에서 진승현 직접 잡습니다. 그리고 1루에서 처리하면서 3아웃 이닝 종료. 오늘 인터뷰 있습니다. 빨리 오십시오. 자 여기 오세요. 네. 자 오늘 던진 느낌 어떻습니까? 살짝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제 첫 공이 딱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살짝 굉장히 풀리면서 살짝 상체가 앞으로 풀리면서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. 아 그렇습니까?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강영식 코치하고 5만원 내기를 해가지고 졌다는 아 그게 이제 15개 투수가 15개 넘어가면 이제 5만원을 내는 거였는데 줘버렸습니다. 예 5만원 이제 날라갔네요. 네. 지금 혹시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? 뭔 인증이요? 5만원 주는 거 지금요? 지갑이 없는데요. 아 그럼 계좌이체 하시죠. 네 근데 코치님이 저한테 계좌를 찍어서 보내주세요. 설마 받으시겠어요? 내기는 내기입니다. 오 고승민 응원가 자랑하다. 어떤지 좋은가요? 네. 진짜 너무 좋아요. 타석에서 처음 들었어요. 나갔다고 말을 안 해줬잖아요. 네. 그래서 타석이 제가 딱 있는데 응원가 딱 들리는 거예요. 내 응원가 왜 이렇게 좋지? 내가 타석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를 치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 홈에서만 듣고 싶어요. 저희 야구장에서 롯데 팬분들이랑 같이 그러면 좀 더 잘 치지 않을까. 자랑했어요? 했죠. 친구들이 제 연락 많이 왔어요. 그 전에는 왜 네 응원가가 없냐고. 경기 봤으니까 다 들었죠. 근데 딱 거짓말 아니라 딱 타석에서 딱 진짜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하지 마세요 이제. 민망해요. 어디 살까요? 하지 말까요? 민망해요. 알겠어요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아직 배고픈 이학주. 지금 하자마자 전공 선수가 무릎을 묻었는데. 보니까 저 때문에 점수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. 또 열이 받는 거예요. 나가지도 않았는데 놀리는 거 같아가지고 보니까 계속 맞다고. 형 때문에 점수 낸 거라고. 웃기지 말라고. 그냥 그게 잡힌 거 같아요.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기면 분위기 좋죠. 오늘도 이겨야죠. 무게가 좀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네. 단장님한테 잘해야죠. 근데 야구를 여러분들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응원가 놓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아세요? 중계 안 나요? 네. 모르세요? 네. 배고파가지고. 배고파서. 식상. 식상하다. 식상했어. 식상하다. 알겠습니다.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